Times. 네, 항상 스파클링한 연주를 들려주시는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오늘 블랙 깁슨 굉장히 이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은총씨와 함께 네. 3인 체제로 리뷰를 네네.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총씨가 블랙 깁슨을 들고 있는데 또 블랙티와 함께 네, 블랙 바지와 네. 굉장히 오늘 블랙블랙한 김은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연상케 하는군요? 누구를 연상케 하나요? 정마토? 아, 그러게요. 색감하면 정마토죠. 네. 마토 씨가 곧 입대를 한다는 이제 또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마도 입대하기 전에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로 한 번 더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예. 오늘 급조된 거 아니에요? 이누가 예. 얼굴이 이렇게 됐다 갑자기 이렇게 됐다. 아 이게 뭐 그럴 일이 좀 있어서 네. 뭐 그래 지금 밑에서도 이제 뭐 마토 씨는 그러면 뭐 군악대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오면은 우리 끝나고 그래도 송별이니까 저녁 같이 먹으면서 예, 예. 한번 위로도 좀 해주고 예. 좀 그 놀기도 하고 좀 해주고 위로가 됩니까? 아 원래 그 예비군들이 우리 뭐 예비군도 아니지만 민방이 몇 년 차이신가요? 민방이는 전 이제 끝났죠. 아 끝났네. 아 그렇죠. 올해 끝나요. 끝났네. 그럼 나이 많이 먹었네. 거의 거의 중 늙은인데. 저 아직 2년 남았거든요. 어이 젊은이야. 네, 젊은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방위가 끝난 자들이 민방위가 거의 끝나가는 자들이 곧 군입대를 앞둔 그 친구한테 좋은 얘기를 뭐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로도 안 될 거예요. 위로도 안 되지. 안 되지. 맨날 이런 얘기 하겠지 뭐 거꾸로 매달아도 지금 18개월 하겠다 뭐 이런. 요즘 18개월인가요? 18개월입니다. 아 18이구나. 네. 에이 하겠네. 네, 하겠네. 위로할 필요도 없고 뭐 파이팅 할 필요도 없고 좋아요. 그냥 뭐 마투시 하여튼 조만간에 볼 수 있는 네. 소식을 오늘 이 올블랙 은총에서 또 정마토까지 얘기가 또 갔습니다. 자 은총씨가 오늘 들고 있는 기타는 커스텀샵 60년대 60s ES355 리이슈 모델입니다. 롱 마이스트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이야 멋있다 이거. 지금까지 했었던 커스텀샵의 3 어쩌고 시리즈 네, 3 어쩌고 시리즈 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했던 ES-335 이게 선생님이 초보자용 335 은총씨는 내가 니 고조할 뱃벌이다 저는 힘을 숨긴 할아버지에서 힘순할 81.33 그 다음에 335 또 나왔던 게 2021년 9월에 했었던 거 이거는 가격이 이거는 617, 이건 694만 8천원이니까 거의 700 이건 82.33 나왔네요. 선생님은 왼쪽에 은총이 있고 오른쪽에 335 있으니까 너무 좋다 좌총우산 미쳤다 이렇게 주셨고요. 네. 은총씨는 335 커스텀 중 64가 최고 64 그때는 진짜 좋았어요. 64가 좋았었네. 왜냐하면 은총씨가 그때 우리는 82, 80 줬는데 은총이가 85를 줘갖고 점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저는 뭐 드라이 에이징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335 했었던 게 10월에 했던 역시 700짜리 이거는 그렇게까지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았네요. 선생님 증기기관차 은총씨는 5999 잘한다 저는 약간 불편하고 훨씬 낭만적이다 이렇게 해서 80.6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말에 했던 335 리이슈 모델 이건 780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거 80이었습니다. 선생님 오아시스 은총씨는 전부 너였다. 저는 마스터링 끝난 사운드 마크사 네. 마크사 355로 넘어가겠습니다. 355는 695만원짜리 작년 4월에 있었던 거 이거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는데 77, 73으로 75점 나왔어요. 왜냐면 가성비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할 때라 네. 700의 355가 가성비 점수를 좀 아쉽게 좀 덜 받아서 네. 선생님은 몸에 나쁜 기름이 맛이 좋다 저는 기버터 스테이크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4월에 했어 올해 4월에 얼마 전에 한 거죠. 355 네. 이게 873만원 가성비 10.19 나왔어. 야 엄청나네요. 81.67이고요 선생님은 제가 매주 로또를 사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은총씨 누구 나 하나 사줘라 저는 지구대표 기타 이게 사운드는 36, 37, 38 이렇게 나왔는데 가성비가 90, 10이라 조진 거거든요. 조졌어? 조졌지. 자 그 다음에 356 모델 이거 작년 4월에 썼던 거 590만원짜리였고요 이건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는데 76점 나왔습니다. 티익스프레스 유기농 버터 그리고 356 모델 작년 6월 했던 거 587만원짜리 이거는 73.5 세미솔리드 샘세미할로우 요렇게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커스텀샵에서 했던 3어쩌고 시리즈들을 쭉 한번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최고점은
82.33을 받은 ES335 64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6, 맞네요. 64. 은총 씨가 좋아했던 64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쿼드로 최저점은 한 83점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한 10점 정도의 편차가 있네요. 같은 커스텀샵의 3 어쩌고 모델도 73에서 83 정도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자, 오늘의 355는 과연 어디로 들어갈지 기대를 하면서 또 355인가요? 네, 55입니다. 355예요. 네, 846만 9천원입니다.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106cm, 무게는 3.88kg, 두께는 41에 조감으로 보면 아치백 아치탑해서 50이 보입니다. 12프레 뒤뚤레는 78이고요. 바디는 플레인 메이플 라미네이티드 센터블락 라이트웨이트 메이플 그렇군요. 그래도 거의 4kg까지 가는 무게를 갖고 네. 있어요. 컷아웃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마호가니네에게 그로버 키드니 밀크보틀 네. 네, 우유병 네,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나일론 너트의 너트 너비는 42.3 안 나왔는데 저희가 재봤어요. 캘리퍼로 네. 네, 42.3 나왔습니다. 지판 에보니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mm 슈프렛이고요. 픽업이 2버커입니다. 2버커. 2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컨트롤 2 볼륨 2 톤. 네, 브릿지는 ABR1의 돔썸 휠 스펙이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돔썸 휠을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 뒤쪽에 봐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돔썸휠이라고 네. 얘기하는 건지 아, 보이시나? 이게. 네.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브릿지라 네. 롱 마이스트로 골드 에이지드 브릿지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 앰프고요. 네. 얼마나 나오는 거야? 유전이죠, 유전. 유전. 네. 어우, 와샤 들어볼게요. 양도 넉넉하네 아주 고기 양이 그냥 넉넉한. 저는 사실 이거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미 한번 만났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아까 355인가요? 다시 여쭤본 게 네네.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저는 355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때까지 34 나올 때마다 바뀌어. 나올 때마다 바뀌는데 355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얘가 좋은 보니, 건가? 아, 그냥? 알고 보니 355를 좋아했더라. 64 최강이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355 이제 와서 이제 와서 355를 고백하는 내 마음은 355였다.
좋다. 좋아. 진짜 미국 가서 이만한 스테이크 먹는 느낌. 네, 네. 아주 넉넉한 피지컬. 마샬 게인. 마샬 게인이요. 네, 선생님. 아. 좋긴 좋구나 이거. 짝짝짝짝. 생각해보니까 저 마이스트로? 네, 롱 마이스트로. 롱 마이스트로를 제가 쓸 생각을 안 했네요. 네, 선생님께서 또 선생님은 이런 걸 아주 써주시죠. 네. 아니 아니 안 써주시니까 이미 그리고 이제 다시 칠 때는 좀 여기 나가 있을 거라. 네, 이렇게 마무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자 이건 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자 이렇게 355 모델 은총 씨가 새롭게 자기는 355를 좋아하는 거였다 오늘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355가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최근에 썼던 두 대의 355를 살펴보면 별로 점수가 안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을 때는 75점이 나왔고 네. 은총 씨와 함께 했을 때는 81.67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윤총 씨가 점수를 저희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능했던 점수였어요. 3호 좀 봐봐. 누가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총 씨가 이때부터 취향을 자기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나 요 시점부터. 맞아요. 그래서 3호를 때는 선생님이 80, 윤총 씨가 84, 제가 81 나왔거든요. 네네. 가격은 오히려 그때보다 싸졌습니다. 네. 846만 9천 원. 이걸 뭐 싸졌다고 볼 수 있나? 873만 원. 그래도 가성비는 조져놨다. 가성비 어차피 조졌다. 네. 그때 10.19였거든요. 오늘 이 가성비 그대로 나올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 마에스트로가 만약에 기능성이 좀 있다면 기능으로 친다면 그러니까 우리 스쿼드에서 U로 친다면 네. 유저빌리티로 친다면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품격과 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품격과 기능을 동시에 네. 굉장히 멋진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 비슷한 괴인데 그 내 눈에 가장 이쁜 3호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좀 더 이뻐요. 확 더 올라가는 네. 느낌이 있는 그렇습니다. 패션의 완성 네. 마이스트로 네. 그렇죠. 네. 마이스트로입니다. 진짜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지구 대표 기타 이렇게 드렸는데 여전히 지구 대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을 했어요. 타이틀 방어전? 네, 좋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똑같아요. 네. 은총 씨 사운드 38, 가성비 9,
편의성 18, 디자인 19에서 총점은 84점. 은총 씨도 역시 똑같습니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1. 저도 똑같아요. 81.67.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게 스펙이 뭐 저거 하나 추가되고 가격 뭐 한 2, 30만 원 내려갔다고 점수가 달라질 거는 아니었다. 뭐 이런 거였네요. 왜냐면은 이거는 애초에 저희가 뭐 아까 시작할 때도 가성비는 조져놨다라고 했지만 가성비로 사는 게 탕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냥 얘를 사는 거죠. 예. 그냥 얘를 사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가 관계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한테 있어서 50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를 가성비라는 항목에다가 되게 힘줘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더 좋은 걸 살려 그 돈을 모은 건데 그래서 500만 원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성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페널티의 영역인 거야. 맞아. 그 위에는 그 당연히 가성비로 기타를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좋은 기타를 사는 건데 이게 이 항목이 없으면 우리가 이 비싼 기타가 무조건 훨씬 좋은 기타로 얘기하게 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잡으려고 벌점이죠. 벌점. 맞아. 벌점을 좀 주는 거야. 약간 여러분들의 그냥 대책 없는 구매 욕을 좀 정리정돈하기 위한 벌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성비로 사는 기타 아니죠. 하지만 소리는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전히 롱 마이스트로가 달린 여전히 지구대표 기타 ES355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의 취향은 알고 보니 355였다. 네. 그걸로 마무리하는 걸 하죠. 네. 이래놓고 또 나중에 아닌가? 335가 최고인데?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팬더 시리즈네요. 팬더입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텔레캐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아주 재밌는 기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치 코젠 시그니처. 그 다음부터는 다 아티스트 시리즈죠. 네. 그리고 미치야 하루아타, 하루아타 시그니처. 하루아타. 그리고 사일런트 사이렌의 요시다 스미레. 스미레. 네, 요시다 스미레 시그니처 기타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팬더 시리즈들 계속될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총 씨와 앞으로 4시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